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 지금 제가 굉장히 갑자기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급하게 킨 이유는 우리 부다페스트 역사 문화 부동산 전문가 가브리엘 님께서 급하게 공식적으로 전해줄 뉴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급하게란 얘기 한 100번 했네요. 안녕하세요. 헝가리 역사 문화 이민 전문가 가브리엘입니다. 어떤 거에 관련된 뉴스인가요? 새로운 이민 법안이 이제 2024년 1월 1일부로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전에 헝가리 의회에서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이 참고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눈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이 12월 24일인데 그럼 3일 전이면 21일에 발표를 한 거네.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근데 10일 남겨놓고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아, 네.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이제 예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저희가 빠르게 나가야 되니까 핵심적인 네. 내용만 빨리빨리 전달하죠. 첫 번째, 이제 1월 1일부로 전격적으로 시행한다. 까다로워진다. 아, 골자는 더 강화된다는 네. 거군요. 특히 그 워크 퍼밋 관련된 부분들이 그전에는 약간 좀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되게 까다로워진다. 맞아요. 그 전에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좀 이민법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구석 틈새 시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워크퍼밋이 보니까 약간 말이 좀 애매하면서 그렇죠. 좀 틈새로 이렇게 그 브로커의 재량에 따라서 그렇죠. 직접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네. 브로커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갈 틈새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네, 다 그렇죠. 막아졌나 봐요. 그 워크퍼밋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는 보면 뭐 패밀리 관련된 거. 가족 관련된 부분들은 좀 굉장히 헝가리가 반대했었어요. 가족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반대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재밌는 게 보니까 멀시에 관련된 거 자비로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비롭게가 가족 관련된 부분들은 좀 자비롭게 가족 관련된 부분. 우리 가족이 30년간 헤어져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좀, 같이 살고 싶어요 막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안 나왔어요. 그냥 전격적으로 10일 남겨놓고 그죠?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법을 시행한다. 이게 뭐 보통 새로운 법을 시행할 때는 몇 개월 전에 뭐 이렇게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적용시키는데 헝가리는 단칼에 그냥 1월 1일 시행 자, 끝. 그러면 빠르게 두 번째 골자가 뭐죠?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두 달 동안은 비자 관련 업무를 전격적으로 보류한다. 아. 아니요.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러면은 우연치 않게 내가 이제 뭐 3년, 뭐 2년 이렇게 템포러리하게 거주권을 받으신 분이 우연치 않게 나 2월 1일 날 만료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연기해야 되잖아. 그 사이가 만료가 돼서 그래서 한번 1월 1일쯤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 달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워크퍼밋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자들이 그 기간에 이렇게 종료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동으로 그 기간에 종료되는 비자들은 자동으로 4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 그러니까 3월 1일에 업무가 시작한다고 해도 두 달 유예 기간이네요. 그렇죠. 두 달 유예 기간. 두 달 보존해주고 네, 두 달. 네. 아, 그거는 약간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3월 때부터 이제 비자 업무를 시행하는데 새로운 비자 업무를 시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두 달 동안은 비자 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비자를 받을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어떤 이민청 관련 업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헛걸음하지 마셔라. 그때 문 안 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게 골자가 있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오늘. 그죠? 네네. 비자를 만약에 지금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빨리 신청하시라. 맞아요. 지금 요게 굉장히 급한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어요. 네. 지금 이제 법 시행을 3일 전에 발표를 했고 31일 딱 말일까지 온라인으로 그 엔터.hu 있잖아요. 그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셔서 그 등록비까지 결제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결제해야 됩니다. 결제까지 안 하면 안 돼요. 그 네. 등록비가 한 9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결제해야 돼요. 결제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제 업무는 2024년에 하겠지만 기존의 법을 적용해서 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기존의 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뭐 1, 2월 때는 비자 업무를 안 한다고 3월 때부터 하더라도 새로운 법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지금 빨리 해버리면 10월 30일까지 기존의 이민법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죠. 빨리 하시라.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비자를 하시려면 미리 먼저 일단 하셔라. 등록은 일단 등록을 하셔라.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데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카테고리에 애매한 카테고리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워크 비자를 애매하게 이제 스토리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 막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 31일까지 온라인 등록만 하시면 기존의 법으로 마지막 올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좀 방금 말한 것처럼 반대하고 좀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다 없어진대요. 싹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바뀌기 때문에 좀 되게 까다로워진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비자를 거의 주려고 만들어 놓은 법 같이 생각이 됐거든요. 굉장히 이 틈새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다 정리가 된다는 것 같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등록을 내가 해놓고 빨리 진행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등록만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는 대행 업체를 찾으셔라. 이민청 관련은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제 미국 친구는 혼자 했다고 하대요. 시간 많이 걸리죠. 아, 대신에 이제 여자친구가 헝가리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예. 기존의 법을 통해서 혼자 했는데 당연히 뭐 도와줄 친구 여자친구가 헝가리 사람이었고 해오라 내오라 했어요. 살면서 4개월인가 걸렸대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헝가리 한 말을 적극적으로 여자친구처럼 도와줄 그런 사람도 없고 나 혼자 헤쳐나가겠다 하신다면 그 생각을 빨리 접으시고 얼른 이제 좋은 대행 업체를 찾아라 그렇게 하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31일까지 해야 되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학생 비자, 뭐 사업 비자, 뭐 워크 비자, 뭐 골든 비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심플하게 정리를 이렇게 커트커트 하는 이유가 제가 보면 이제 골든 비자 때문이에요. 골든 비자 때문에 결국은 골든 비자가 2024년에 이제 내년에 시행한다고 이제 발표했었잖아요. 그렇죠. 전격적으로 그것도 발표했었네요. 그것 때문에 특히 그런 인베스트먼트 관련 그 비자들은 지금 다 정리돼 버렸어요.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걸로 하고 골든 비자로 통일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네.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골든 비자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 돈이 조금 비싸잖아요. 비싸. 거의 한 7억 정도 우리나라로 50만 유로니까 예, 7억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니까 그 전 거는 그 정도 투자를 안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거를 다시 이제 다른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골든 비자를 시작해 버리면 인베스트먼트에 관련된 건 이제 그거가 다 기본이 돼 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투자 안 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31일까지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 그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사업 비자하고 학생 비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거의 그거는 뭐 그렇죠. 그 카테고리는 학생 비자는 뭐 당연히 학생 그냥 가는 거고요. 사업 비자도 사업 비자니까. 사업 비자 내가 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헝가리가 EU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비자 법인세가 저렴한 걸로 그래서 사업 비자와 학생 비자는 그대로 갈 거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손대는 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관련돼서 비자가 나왔던 부분과 워크 퍼밋에 관련된 건데 워크 퍼밋은 어떻게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크 퍼밋이 지금은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줬어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작은 업체라도 그냥 업체에서 어쨌든 신청을 하면 워크 퍼밋이 뭐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 회사를 설립하고 그에 관련된 또 한국 사람을 뭐 고용하면서 워크퍼밋 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 그렇죠. 비자군요. 그런 식으로도 좀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대략적인 상황을 보면 앞으로 워크퍼밋도 그걸 뭐라 그러죠? 잡 베이컨시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목수가 예전에는 50명이 있던 100명이 있든 나 목수 할래라고 하면 다 줬는데 이제는 그 개수를 세가지고 아 쿼터가 있는 거다. 쿼터 여유분만 주는 거예요. 나 우리나라는 100명만 필요한데 야 벌써 100명 있어. 더 이상은 안 받아. 맞아. 뭐 지금 이제 잡퍼밋도 워크퍼밋도 그 딱 그 쿼터만큼 이제 퍼밋을 주는 건데 그걸 정부가 또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할 거고 그 관리 감독을 정부가 이제 정부 기관이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죠.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전에는 워크퍼밋 신청하면 워크퍼밋 나왔어. 근데 지금은 워크퍼밋 신청하면 그만서 이 잡에 대한 쿼터가 얼마큼 돼 있지 확인하고 이걸 확인하는 차원이 또 그 정부 기관이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절차가 좀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스킬드 익스피어런스 그거는 뭐예요? 스킬 그러니까 이제 스킬드는 이제 뭐 이렇게 엔지니어링 숙련자 엔지니어링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 이제 우리가 그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런 워크퍼밋도 이제 따로 이제 할당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면서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말한 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고 그렇죠. 이제 디테일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또 이민성 소속은 아니니까 그냥 같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거를 급하게 켠 이유는 어쨌든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신 분들
뭐 나 진행 아 이거 이런 영상 처음 봤는데 신기하네 요 해당상이 이제 시작해볼까 막 이거 안 되고 이미 인더 프로세스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등록을 오늘 할까 내일 할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2023년까지의 법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31일까지 일단 온라인에 등록을 하셔라 enter.au에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페이먼트까지는 해야 페이먼트 해야 돼요 페이먼트까지는 해야 이제 기존의 법을 소급 적용을 받으시는 그쵸, 거예요 본인이 하시든 아니면 대행을 하시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31일 이전에 등록하시는 게 기존 법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쉬워진다 그 분위기가 이제 그런 비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까다로워지고 있다 유럽에 들어오는 그 비자 부분이 되게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하게 소식 전했고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